어, 지각이다 지각, 지각이야 지각. 오, 빨리 가야 돼. 어? 오, 오. 여기서 분명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걸 봤는데. 역시 전설은 사실이었어. 일단 데리고 가자. 여긴 어디지? 여긴 난 분명히 학교를 가고 있었는데. 어, 맞아. 드럭에 치여서 그때부터 기억이. 이옷은 설마 나 이 세계로 전생한 거야? 어, 이럴 수가. 설마 오늘부터 이 세계 용사 김리아로 시작하는 거냐고. 정신을 차렸구나. 넌 엄청난 미녀? 아, 나는 김덕순이라고 해. 네가 바닥에 쓰러져 있길래 내가 데리고 왔어. 그렇구나. 여긴 어디야? 여긴 안촉촉한 초코칩 마을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마을이야. 그리고 갑작스럽겠지만 내 얘기 들어주겠어? 한번 말해봐. 10년 전 킹 아이스 피테쿠스라는 녀석이 우리 마을을 습격했어. 그래, 그 녀석이 너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지? 아니, 괴롭힌다기보다는 그 녀석이 가진 특성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. 응? 그게 뭔데? 여기는 매우 더운 열대야 지방인데 그 녀석은 몸에서 차가운 냉기를 뿜어 이곳의 열을 낮추고 있어.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는 거지. 우리 안촉촉한 초코칩 마을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마을은 정말 큰 피해를 보고 있어. 그가 아주 대단하군. 어떻게 그걸 한 번도 안 긁고 얘기할 수 있지? 그가 아주 나쁜 녀석이네. 내가 혼내줘야. 하지만 지금은 마땅한 무기가 없네. 그건 걱정 마. 10년 전 예언자에 의하면 마을의 재앙을 물리친 용사가 바로 오늘 하늘에서 강림한다고 그랬었으니까 그게 바로 너야. 역시 난 이 세계의 용사 김리아. 일단 우리 마을 족장님을 만나러 가자. 따라와.
아이 삐삐야, 이 실버는 그냥 입 닫고 있으면 내가 개리해 준다니까. 아유 이 실버 녀석이 이 혼수를 내고 있어 이 녀석이. 쩍쩍 캐모텔 쩍쩍. 응? 직장님, 용사를 데리고 왔습니다. 어, 그래. 자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전설의 용사인가? 네, 반갑습니다, 족장님. 제가 꼭 안촉촉한 초코칩 마을에 살던 그... 뭐라는 거야? 그 마을에 평안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. 그래, 아주 고맙군. 우리 킹 아이스 비테쿠스를 쓰러뜨리기 전에 이것을 받게나. 어? 이게 왜 여기에? 그것은 나의 선대 해서부터 내려오던 전설의 무기. 우리는 이 무기의 사용 방법을 모르지만 전설에 따르면 용사가 이 무기를 다룰 줄 안다고 하더군요. 그렇군요. 확실히 전달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마을을 구해준다면 우리 마을의 최고의 미녀인 우리 삐삐 이 원숭이를 주도록 하지. 안 갈래요. 우리 삐삐로는 성이 안 차는 것 같으니 그럼 우리 내 딸 덕순이를 주도록 하겠다. 어머. 바로 톱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덕순! 네, 왜 그러시죠, 용사님? 아이스 골렘이 있는 동굴로 나를 안내해라. 하지만 용사님, 아직 용사님은 레벨이 낮아서 그 녀석을 상대할 수는...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전설의 용사다! 이 전설의 무기를 들고 있는 나는 절대 질 수 없지! 네! 빨리 안내! 이게 바로 킹 아이스 비테쿠스? 용사님,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. 레벨업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... 내가 킹 아이스 비테쿠스를 물리쳤다. 이제부터 김덕순, 넌 내 아내야. 역시 용사님 사랑해요. 용사님, 용사님, 어디 가신 거지? 용사님! 용사님, 몸 즐거우셨나요? 여긴 어디야? 독순이랑 좋은 시간 중이었는데 당신은 누구야? 여긴 이 세계를 지켜준 당신에게 감사를 표하며 보상으로 원래 세계로 되돌려 보내드리는 곳입니다. 무슨 소리야? 난 여기 이 세계에 남아서 김덕순과 결혼을 약속했단 말이야! 이 세계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잉! 압살롬 알라이쿠! 진짜 안 돼! 안 된다니까!
힘내! 일어나! 일어나! 여기 설마? 이 녀석이 수업시간에 자고 있어? 그만 자고 일어나! 모두 꿈이었나? 어? 역시 꿈이 아니었어! 오! 다시 이 세계로 돌아가서 김덕순과 만나야 돼! 가지! 이 세계로! 어? 어? 뿅! 구독! 뿅! 좋아요! 안녕!